2021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간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구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먼저 독립이공자 공적심사 기준 개선과 여성, 의병 등의 적극 발굴을 통해 독립이공자 포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1949년 포상 시작 이래 70년간 299명에 불과했던 여성 독립이공자 포상은 2018년 이후 3년 동안 194명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독립이공자의 손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지원금을 신설하고 전상수당, 참전명예수당, 4.19 혁명 공로자 수당도 대폭 인상했습니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6.25전쟁 70주년, 4.19 혁명 60주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등 특별주기 기념사업을 통해 나라를 되찾고 지키고 바로 세운 정신을 기억 계승하였습니다. 고령의 보훈 대상자에 대한 의료, 요양, 안장 등 예우시책도 적극 확대했습니다. 인천보훈병원, 원주보훈요양원, 국립괴산호국원 등을 개원하였고 위탁병원도 종전 310개소에서 418개소로 확대했습니다. 국제보훈협력 분야에서도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유엔 참전국 및 참전용사에게 두 차례에 걸쳐 마스크 300만 장을 지원하여 국제사회에 큰 감동을 준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회복, 포용, 도약, 대한민국 2021을 위해 업무 목표를 국가가 책임지는 영예로운 보훈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다음 네 가지 전략 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국가가 먼저 책임지는 보훈 체계를 정립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을 추가적으로 개선하여 독립유공자를 적극 발굴하고 국가유공자 등록 심사 기간도 대폭 단축하며 6.25 전몰 군경 자녀 수당, 전몰 순직 군경 유족 보상금 등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 온 보훈 급여금에 대해서도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해서도 생활조정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위탁병원도 100개소를 추가로 지정하는 한편 약제비 부담도 경감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상위 국가유공자들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자부, 과기정통부 등과 협업하여 자율주행 스마트 휠체어, 인공망막, 그리고 스마트 보청기 등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국가 안보에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겠습니다.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은 김구 주석 등 임시정부 요인들이 귀국했던 11월 23일에 맞춰 개관합니다. 아울러 2022년까지 미국 워싱턴 DC에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을 건립하고 2025년까지 김구 주석,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등의 묘역이 있는 효창공원을 독립기념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금년에는 3.1운동, 학생독립운동과 함께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는 60만세운동을 첫 정부 기념행사로 거행합니다. 넷째, 국가유공자가 존경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올해부터 전몰 순직 군경 유족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4월 국립대전현충원 봉안당 안장 개시를 시작으로 12월에는 국립제주호국원을 개원하고 2025년까지 국립연천현충원을 조성하는 등 약 26만 기의 안장 능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21년 국가보훈처 업무 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올해는 국가보훈처 창설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60년간의 성과와 미흡했던 점을 평가해보면서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추진되는 각종 보훈 정책과 사업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